통 삼겹 먹어볼까? 매콤한 불닭볶음밥과 함께 바삭하게 먹고 화끈하게 먹고 콜라로 마무리 여기가 천국이네. 엄청 고소한데? 와. 저는 어차피 짭조름한 불닭볶음밥이랑 먹을 거라서 통삼겹 할 때 그냥 후추랑 이런 것만 뿌리고 소금 간을 안 했거든요. 그런데도 그 돼지 자체에 살짝 그 짭조름한 간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괜찮거든요. 근데 소금 같은 걸 착 뿌려서 했으면 또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하고 뭐 소스 같은 걸 찍어 먹어도 되고. 일단 밥. 와, 이거다! 야, 엄청 맛있네, 이거! 이게 보니까 고기가 위에는 지방과 같이 있는 약간 그런 고기를 엄청 부드러운데 밑에는 완전 살코기거든요. 얘는 좀 잘라 먹는 게 훨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이거 그냥 이렇게 잘라주겠는데? 따로 먹어야겠다. 아니 그 에어프라이어를 진짜 고심 하다가 얼마 전에 샀거든요. 그래가지고 에어프라이어의 끝판왕 요리가 통삼겹이라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진짜 간단해요. 수육용 삼겹살 사다가 그냥 넣고 돌리면 돼요. 엄청 간단하죠. 좀 더 구체적으로 맛있게 먹으려면 그 돼지고기에다가 뭐 후추도 조금 이렇게 샥샥샥 뿌려주고 뭐 소금도 이렇게 뭐 옆 전체적으로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180도에서 20분 그리고 뒤집은 다음에 또 180도에서 20분 이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잘 익어요. 근데 저는 약간 이런 때깔이 나야 좀 더 맛있어 보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200도로 한 다음에 5분을 더 돌렸어요.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더니 위에가 아주 바삭바삭하게 됐는데 오히려 조금 덜 구우면 더 부드럽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강추!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살 때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. 그냥 용량만 보고 사면은 된대요. 두 명이서 먹을 거면 최소 5리터 이상을 사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5리터로 샀는데 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.
아니 이게 에어프라이어가 구조가 되게 단순하더라고. 열어서 딱 보니까 위에 열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고 그 위에 팬 달려있어. 끝! 열을 바람으로 쏴주는 게 끝이라서 좀 더 비싸면 이제 뭐 다이얼로 되는 게 터치로 되고 버튼으로 막 이렇게 있고 그림 막 이렇게 표시되고 막 요런 정도의 차이지 다 그냥 원리는 똑같은 것 같으니까요. 여러분들도 8만 원 정도 투자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참, 그러고 보니까 불닭볶음밥을 너무 신경을 안 썼네. 얘는 불닭소스로 만든 게 아니라 불닭볶음밥이라고 아예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. 군대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해서 하나 주문을 해봤는데 맛있는데요? 이 중간에 나름 큼직큼직하게 닭고기가 이렇게 한 몇 개씩 들어있거든요? 살짝 이렇게 마늘향이 막 나면서 소스와 같이 막 어우러져서 있는 건데 맛있어요.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아까 볶으면서 한 숟가락 이렇게 조금 먹어봤을 때는 엄청 맵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? 근데 통삼겹이랑 먹으니까 하나도 안 매워. 얘 그 기름이 얘를 다 가지고 내려가나 봐요. 입안에 안 머물러 있고. 요거는 밥만 먹어볼까? 잘 익었죠? 이쯤에서 콜라. 아니 이게 콜라를 먹어줘야 돼. 통삼겹의 기름진 맛은 이 불닭볶음면이 상쇄를 시켜주거든요? 근데 이게 고기를 계속 덩어리로 먹다 보니까 좀 여기가 막 이렇게 막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콜라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더 먹어야지. 아, 잘 먹었습니다. 이게 맛있으니까 평소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먹은 것 같아요. 불닭볶음밥이 440g이거든요? 2인분 해가지고.
그리고 얘는 660g 했는데 4분의 3을 먹었으니까 한 450g 정도를 먹은 거죠. 그럼 거의 둘이 합쳐서 1kg를 먹은 건데 진짜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보니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에어프라이어 강추! 제가 왜 이제야 샀는지 너무 후회가 되고요.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해서 좀 다양한 맛있는 요리들을 해봐야 되겠어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